아니다. 니만한 언니가 어디 있다고 그러노. 이제 자요, 엄마. 그래, 불 끄라. 엄마랑 이렇게 같이 누워있으니까 정말 좋다. 엄마 오니까 좋지?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예요. 나 오늘 엄마 팔베개 하고 자야지. 어휴, 와, 이라노. 다 큰 키 징그럭그럭. 오야, 온나. 아이고. 엄마. 네, 새구름 공방입니다. 다들 아직 출근 전이지? 검사님, 어제도 불 쓰고 오시고 공방으로 이렇게 전화하시면 어떡해요. 어머니께서는 담요를 내려가셨어? 아니요, 동생 집에 가셨어요. 그래? 그럼 너 점심에 잠깐 나와라. 어머니께 선물 좀 사드릴 테니까 네가 갖다 드려. 괜찮아요. 엄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신단 말이에요. 어머니께는 그냥 네가 사드리는 걸로 하면 되잖아. 사귀는 사이라고 말도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할 도리 하는 것 같아서 그래. 점심시간에 잠깐 좀 나와. 아, 죄송해요. 다음에요, 검사님. 공방아,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나와. 검사님! 사장님, 일찍 나오셨네요. 어머님, 벌써 가신 거니? 예, 다른데 볼 일이 있으셔서요. 식사나 대접해드리려고 일찍 나왔는데. 식사요? 거기 좀 앉아봐. 내가 어젠 너나 너희 어머님께 결례를 한 것 같아. 너 데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더 친절하게 환영해드렸어야 했어. 미안해. 아니에요, 사장님.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어머님과도 스스럼 없이 웃으면서 좋은 시간 보냈을 텐데 생각처럼 잘 안 되더구나. 어머니, 걱정하시지 않게 잘 말씀드려. 네, 감사합니다. 난 뜰에 좀 나가볼게. 아이고, 이 가시나. 이 부엌에는 꼬라지 좀 봐라. 아이고, 승아야, 엄마 왔다. 어디 간 기고? 이게 의지 안 들어온 기가? 이 가시나, 이. 언니, 언니, 나와. 정말요? 아저씨는 그만 가보세요, 그럼. 아니, 나 정말 같이 안 있어도 돼? 빨랑 가라니까요. 뭐 필요한 거 없고? 아, 없다니까요. 알았어. 몸질 잘해. 몸은 좀 어떠세요? 괜찮아요. 매니저분은 오늘 안 계시네요. 네, 사무실에 일이 좀 바빠서요. 네, 저 근데 가족분들하고는 연락 되셨습니까? 가족은...